요렇게 잔디밭에서 사실 여기가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태화강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예. 네. 사실은 처음 봤어요, 태화강. 아, 태화강을 처음 네. 오셨어요? 느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부러워요. 네, 이렇게 멋있는 장소 있는지 너무 부럽습니다. 어, 그리고 네. 여기 잔디도 엄청 깊어서 사람들이 네. 편하게 앉아서 뭐 맛있는 음식도 즐길 네.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치가 높고 네. 옆에 산도 많고 사람들이 맛있어요. 와, 여러분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네. 박수 크게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 저희 푸드트럭이 직접 셰프님께서 만드신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음식들을... 아, 저희 불가리아 사람이니까 오늘 전통 불가리아 음식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저희, 완전 아기 때부터 네. 할머니가 만드시는 아~ 빵이 너무 그리워서 네. 네. 그래서 혹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는 빵을 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셰프님 나중에 뒤쪽에서 푸드트럭에서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음식이 셰프님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네. 만들어주셨던 그렇죠. 음식이신 거예요? 네. 오, 그럼 저희가 셰프님과 함께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네, 거네요. 원래 불가리아에서 프린세스라고 네. 공주빵이라고 그래요. 아, 프린세스 공주빵. 네. 왜냐면 안에 고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고기도 다양하게 네, 들어가고 재료가 듬뿍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먹으면 배불러. 아, 한번 드시면 배부르게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프린세스 빵을 오늘 준비를 해주. 예. 아, 그렇군요. 셰프님, 그러면 우리 불가리아 분들은 이렇게 영화 보실 때 우리 어떤 집에서 가볍게 본인이 음식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셰프님이 우리 일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짧은 레시피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셰프님만의 특별한 레시피. 아, 레시피 사실은 저희 그런 거는 저희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지금 아, 이 영화 보면 이 네. 음식 먹었으면 좋아요. 그런 거 제일 좋아요. 배달 시키도 너무 좋아요. 아, 배달 음식도 좋고 그냥 그렇죠. 땡기는 거 바로. 왜냐면 영화 봐야 되니까 네. 다른 게 바쁘지 하지 마시고. 네, 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